며칠 후 성현이네를 찾아가 봤는데요. 어. 자, 가방 좀 놓고 올게. 요리책을 꼼꼼히 보는 엄마 은옥 씨.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아주 끝에는 안 먹었죠. 이런 건 안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거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먹어요. 뿌리를 썰어서 나물에 함께 넣고 그러면 아이들은 모르지만 일단 뿌리까지 들어갔으니까 전체 식으로 식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밥상 앞에 먹성 좋던 성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데요. 그런데 써요. 왜? 점점이자. 아무래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나 본데요. 맛이 좀 이상해. 익숙치가 않아? 맛이 느껴져? 응, 느껴지지. 어떤데? 그냥 흙맛 날 흙맛. 과연 성현이 가족은 5주간의 전체식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일본 도쿄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군마현. 초록빛 물과 녹음이 어우러진 아담하고 예쁜 마을인데요. 이곳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 4세 김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체식으로 식습관을 바꾼 순희 씨. 주식도 도정하지 않은 100% 현미밥입니다. 현미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동그랗게 말아서 밀가루 풀을 묻히고 그 위에 쌀가루를 얹으면 끝!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엄마, 나 벚꽃 그때 건지라고 하나? 이번에는 난로 속에서 뭔가를 꺼내네요. 이건 호박 아닌가요? 가보자 오 마르고토 야키마시다. 이웃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순희 씨. 양파와 무를 통째로 간 무스프, 현미 고로케, 그리고 단호박찜이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순희 씨의 요리에는 뿌리며 껍질이며 재료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들도 엄마의 요리가 익숙한지 아주 맛있게 먹네요. 순희 씨는 10년 전 전체식으로 바꾼 뒤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집에 제가 体調崩して 생리가 止まっちゃって 痩せすぎて 冷え性とか お腹の調子が いつも悪くて 下痢をしたりとかもあ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もなくなったし、頭痛があったりとか、そういう慢性的な症状が全然なくなりました。 직접 몸의 변화를 느낀 후 가족들 모두 전체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이들 이유식도 물론 현미입니다. こういう部分は子供は皮が硬くて消化できないので、ちゃんとここで絞ってあげると 玄米の栄養分はやっぱり取れるので、こうやって玄米粥にするんですけど、白米とかその精米したものとやっぱり玄米は違うんで、お粥にした時に、だから玄米をお粥にして、これをこして揚げて、この残った部分は大人が食べれるんで、食べて、これも捨てないです。ああ、そっかそっかそっか。 순희 씨는 통째로 먹는 식습관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오늘은 장흥 5일장이 열리는 날인데요. 꽤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나란히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이 마을 장수 부부로 통하는 이세근 할아버지와 문태순 할머니. 장보러 이렇게 가끔 나오세요? 예. 영동에 드론차 타고. 얼마나 자주 나오세요? 이따가 한 번도 어디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이 노부부는 유명 인사로도 통하는데요. 장에 나오니 네, 저구 잔치라고. 이 저구 잘 자란 거. 그 어미 저라고도 건강하신다 그러고 내가 언니가 배웅기 타고 대중수로. 네. 아, 할아버님 연세랑 뭐 이런 거 다 아세요? 네, 알아. 몇 살? 98세. 배웅기 닮은 태우고 가라고 그랬네. 경북이 나 할머님을 태우고 다니세요? 응, 태우고 꽃집한테 댕기고 아주 별거 다 하셔. 일을 다 하셔. 98세의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십니다. 장수의 비결은 과연 뭘까요? 집으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정갈하게 써내려간 한자가 눈에 띄는데요. 이걸 다 직접 쓰셨어요? 네, 하지요. 내가 저 다 쓴 건데. 그래서 요것이 몇 가장 넘어오고 요것은 요거. 한자를 독학해 지금도 이렇게 직접 쓰고 계신다네요.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97세. 한 해를 넘겨 올해 98세가 되신 할아버지. 18년에 태어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현재는 귀 밖에는 없어. 귀만 지금 안 들려. 네? 귀만 것이 아직 지금 현재 가장은 이상이 없다는 거. 귀만 것이 아직.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 농사를 직접 다 지으세요? 네. 약 5,000평이 조금 넘어. 내가 농사 지내미. 그리고 올해 87세인 문태순 할머니. 아직도 손수 삼시세끼를 해드신다고 하는데요. 감자를 껍질째 툭툭 썰어 생선과 함께 지글지글 볶고 나물에 쓸 시금치도 다듬습니다. 시금치 손질하는데 보통 그 뿌리들 다 잘라내잖아요. 네. 안 잘라내시네요? 이 시금치 뿌리가 영양이 많이 있다니. 그렇게 겉에만 잘라놓고 지르놨는데 이상해먹는 걸 쪼개서 다 다듬어먹구만 이러면. 다 쪼개서 밖에 안 날려왔구만. 다듬어먹고. 하나 없도 어찌상 살아놓고 이제 휴방, 그때 하자. 그래서 살아놓고 이렇게 귀환길하지. 지방 사람도 다 뵙게 불려. 여섯 사람도 다 뵙게 불려. 겁다. 음식이 귀했던 시절을 보내는 할머니. 재료를 통째로 쓰는 전채식이 절로 몸에 뱄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마주보며 식사하는 노부부. 반찬 몇 가지 없이 조촐하고 투박한 밥상이지만 부부의 건강을 지켜준 게 바로 이 밥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부 동반에서 지금 산 사람이 내 영향이 없습니다. 예. 아들리, 딸리, 그래서 팔남이를 두었는데 다 지금 그대로 예.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내 속으로는. 어느덧 전채식 실험 4주차에 접어든 성현이네 가족. 과연 잘하고 있을까요? 저녁 시간에 맞춰 찾아가 봤는데요. 제작진을 보자마자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파 말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넣고 국물을 내서 이제 국을 하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이 파 향을 살짝 느끼는데 이게 되게 좋대요. 여기다 대추를 넣으면 뭐 감기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조금 더 먹는 것 좀 진지해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그냥 되는 대로 막 먹었잖아요. 뭐 바쁘면 뭐 인스턴트 먹고 뭐 저걸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맛있고요. 그것도 어차피 뿌리잖아요. 껍질과 뿌리의 새로운 맛에 눈을 뜬 장은옥 주부. 조금 더 덜 익혔어야 되나 봐요. 요리를 하며 자신만의 전체식 요리도 개발하고 4주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아, 그렇구나. 성현이도 제법 전체식을 잘하고 있네요. 어때? 맛있어. 그건 맛있어. 맛있어. 난 다 맛있어. 이거 좋아. 옷이 안 맞던 옷이 일단 조금 맞기 시작했어요. 성현이 같은 거. 정말로? 네. 정말로? 네. 얼마나 빠졌어? 5kg요. 진짜? 5주간의 전체식 미션에 도전한 성현이네 가족.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드디어 5주간의 실험이 끝나고 병원에 모인 가족. 표정들이 좋은 걸 보니 결과가 기대됩니다. 사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가족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5주 만에 가족 모두 체중이 줄었습니다. 허리둘레도 평균 4cm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성현이의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 염증 반응 수치 등이 실험 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통째 먹는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그 속에 많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혈관 벽이나 우리 몸 전체적으로 염증 상태를 많이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의 염증 반응 수치가 약간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속 하실 건가요? 진짜? 네가 아니야, 엄마가 하지. 그럼 엄마 당연히 우리 성현이가 원하면 하지. 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왜 버려지는 껍질, 뿌리, 줄기 속에 건강에 답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금융소리 쓰기 약이 안 되면 뭐가 되겠노, 이게? 거칠면 거친 대로 자연이 준 귀한 식재료를 통째로 먹는 건